영등포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전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등포문화원. 2003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통문화 강좌가 한 17개 강좌가 있고요. 생활문화 강좌가 한 29개 강좌, 그리고 어학 강좌, 음악 강좌, 건강 강좌 등 106개 강좌에 1,500여 명이 등록해서 예전에 못다 한 배움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문화원은 과거 맥주 공작이 있던 자리인데요. 1999년 문을 연 영등포문화원은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과 다목적 강당, 예술인 사랑방과 영상실, 강의실과 휴게실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즐길 수 있는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등포문화원에서는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문예공모전과 청소년 음악회, 회원 작품 발표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통문화와 음악, 예술문화, 어학, 건강문화, 생활문화, 어린이 등 총 7개 분야에서 100여 가지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등포문화원은 영등포공원 옆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1, 5호선 신길역, 그 외 버스 등을 이용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 강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